저번 화에서 도서관 상영실에서 울고 있는 정인을 지호는 다급하게 다가가 스윗하게 위로해 주게 된다. 반면 기석은 정인의 집에 이어 지호의 집까지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형, 여기 웬일이에요? 아니, 지호 없냐? 아니, 할 얘기가 있는데 이 통화가 안 돼가지고. 너도 있었구나. 지호 지금 없는데. 뭐 먹고 싶어요? 많이 먹는 사람이 골라야지. 많이 골라야지. 어디 갔는데? 몰라요. 뭐 영재하고 그냥 왔는데 그거 없어서 우리끼리 그냥 치킨 시켜서 먹고 있는 중이에요. 들어와서 좀 드세요. 아니. 그래. 또 보자. 형 가요? 먼저 올라가요. 주차하고 갈게. 집 앞에서 기다렸던 기석은 우연히 정인과 지호를 보게 되고 지호 또한 기석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된다. 뭘 할 얘기가 있어? 정인 씨 찾으러 온 거지? 에이 설마. 아니 여길 왜 와? 더 설명이 필요해요? 말했지. 난 네가 아니라니까. 아이, 이 정도쯤이야 뭐. 이정인 다시 만나요. 우리가 헤어진 다음에. 야, 그게 지금으로선 가장 후져지지 않으면서도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걸려서 민망해 미칠 거다. 그런 거야? 좀 있으면 창문 열 거예요. 너 겁나? 난 겁나요. 미련도 정도가 있지. 이런 거는 집착이야. 그런 게 사랑이면. 야, 뭐 짝사랑도 연애 경험이겠다? 한때 만났던 사람의 실체 정인 씨가 자꾸 알게 되는 게. 야, 그럼 넌 경험이 한 15번쯤 되겠네. 그렇지. 가짜는 잘난 척 하지 말고 막 올라가서 정인이나 내려오라 그래. 제주 있으면 데리고 가봐. 맘먹냐?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똑바로 하든가. 지호의 목소리에는 기석에 대한 분노의 강단이 느껴졌었고 한편 그 찰나의 순간에 정인 또한 내려오게 된다. 알았어.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게 해줄게. 우리 가족, 친구, 내 주변 누구든 만나. 소속 준비나 해. 너 그러면 애 태어나면 뭐라 그럴래? 원래 아빠 없다고 할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나한테 밤낮 없이 전화를 해도 좋고 만나자고 하든 찾아오든 다 해.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 뭐 하자는 거냐? 교도소에 있다고 해야지. 나 괴롭히라고. 오빠한테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할 테니까 풀릴 때까지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때리려고 했어? 혹시 바꾼 사람이? 원망도 안 하고 짜증도 안 낼게. 지겨질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언니 때려? 장난. 뭔데? 네가 뭔데? 됐어. 아 됐어. 나도 때려봐. 나도 때려보라고. 저 왜 이래? 왜 못 때려? 들어가야 정인 씨. 대신 유지원은 안 돼. 이 사람 힘들게 하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왜 못 때려? 이 개자식아! 나와. 나와! 아. 자, 비켜. 비켜! 죽여버릴 거야. 너 일하네! 나! 나! 언니 너 뭐야? 너 뭐야?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난 저거 다음 살면서 너, 너 이게 뭐야? 너 뭐야 이게? 제이는 큰 언니인 서인이 겪는 고통을 알게 되면서 괴로워하고, 정인 또한 지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된다. 어? 안 잊어버리고 갖고 왔네? 고마워. 와, 바람개비? 바람개비 왜 두 개 만들었어, 은희야?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아니, 아빠 거지? 선생님 줄 거지? 선생님. 아는 척 안 해요? 봤어요? 왜 삐졌어? 뭘? 은희야. 아빠 괜히 혼자 삐지셨다. 바보. 아, 얼굴 뚫어지겠네. 얼굴 뚫어지겠네. 아, 오늘 하루가 벌써 두렵다. 은우는 오늘을 기억할까요? 할 거예요. 분명히. 은우의 해맑은 순수한 모습이 정인과 지호를 많이 닮은 것 같다. 침대에 있는 사진 그걸로 바꿔줘요. 1차 실패. 아빠. 응? 선생님이 은우 엄마 되고 싶은데 어때?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좋아요. 잘해서 잘했다고. 여기 잠깐 앉아있어. 부모님 세탁소 하신다까지만 들었어. 나 잠깐 인사만 한 게 다야. 반듯해 보였어. 예의도 있고. 그래요. 나 준심 없어. 프로포즈 1차 실패한 것쯤이야 뭐. 이런 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큰언니 뭐. 맞는 말인데 왜. 이정희. 나 못된 거 이미 알고 있죠. 아, 잠자리 험한 것도 알고. 정인이 그런 눈을 처음 봐. 결혼 생각하는 것 같아. 벌써? 정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할머니 될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어. 만나봐요. 정인이한텐 그러지 말아야지. 어머, 반대할 거야? 미리 말하는데 나 악쳐들 거야. 알고 있어. 내가 지호 씨를 만나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자신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 당신도 궁금하긴 하네. 궁금해야 하지. 이렇게 가깝게 지낸 여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라고. 실컷 마음 줬다가 옛날처럼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상처를 어떡할 거야. 게다가 이번에는 은우까지 겪게 되는 건데. 반대로 날 만나서 겪지 않아도 될 일도 겪고 있지. 뭐가 어려워? 눈 질끈 감고 하지마! 자기가 말했어. 널 위해 떠나주겠다. 나 위해 핑계댈 생각 말라고. 지호 씨는 날 밀어낼 생각도 해봤었지만 나는 놓을 수 없다는 생각만 했어. 지금처럼 몸만 말고 마음도 기대요.
정희 씨한테 그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엄청 기대하지? 나중에 딴소리 하기만 해. 힘들어하면 안 돼. 누가 뭐래도 기정이는 유지호인데. 유미 결혼했어. 벌써 애도 있다더라. 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원망 안 해요. 그래도 은우를 낳은 사람이니까. 미워하면 은우한테 상처 주는 거니까 안 해. 안 할 거예요. 힘들어하면 웃긴 거야. 안아줄게. 지금은 내가 안아줄래. 이처럼 유난히 힘겹던 나날들 속에 누군가 비워둔 자리 덕분에 차창 밖으로 빛처럼 쏟아지던 노을을 볼 수 있게 해준 것. 어쩌면 이들이 운명처럼 인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비슷한 자아를 가진 두 객체의 끌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